송영길 당 대표님의 민심 경청 대국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국민과 당원을 만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 2일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와 지원 없는 송영길의 당선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저의 호소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께서 화답해 주셨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가 없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신분립입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사 공급 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 호 이상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 등급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SH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입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에 가겠습니다.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의 조정 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이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은행 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고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탄주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습니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 문제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의 취업 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LH 개혁 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소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 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 행태와 구조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은 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검찰 고위직을 포함한 법조 개방 확대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론 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무리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 언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 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 혁신 투기와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 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등을 상의하였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 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두 번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발언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과 발언이 내가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돌이켜보면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모든 인사청문회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수처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특정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하에 둠으로써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은 적이라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심 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차질없는 백신 수급으로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첨단 산업의 경제 동맹, 우주 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와 해외 원전 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없는 확보와 한미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게 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새로운 주택 문제 해결에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 면역 완성,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의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하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당대표님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대국민 복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러한 대국민 보고와 이와 관련된 간략한 기자 여러분들의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별도로 만들어진 기자 간담회나 기자 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질의는 좀 간략하게 몇 분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 드시고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오늘 지금 발표하시면서 5차 재난지원금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그것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손실보상 관련된 거고 그거와 관련된 것이 또 이제 소급 입법인데 좀 대표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좀 정확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이 돼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행정처분을 당한 업종에 대한 대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당정 간에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만간 여야정이 사실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손실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의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 되지만 코로나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돼서 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드리시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송재인 기자인데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정세균 전 총리님은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좀 온정적인 메시지를 내셨는데 어쨌건 대선 주자들이 좀 민심과 유리된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은 아시다시피 검찰에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현재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녀 교육 입시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던 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본인이 사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네, 이쪽 편 하실까요? 경향신문의 곽희안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한 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송영길 사퇴하라, 송영길 탄핵이라는 발언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드린다면 앞서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당은 당규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이외에 추가로 생각해 놓으신 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측면과 법률이 아닌 즉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에 저촉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것은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사과했던 문제이고 저희 당의 입장은 이로 인한 우리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가치, 공정의 가치의 상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드리고 그 마음을 쌓아 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조국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경선 연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당헌 당규에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대선 기획단 출범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네. 네, 저도 질문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 개혁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디어 혁신 특위에서
이제 그저께 처음 회의가 열렸는데 여러 이제 과제를 논의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제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보시는지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이제 오늘 김용민 위원장은 그 포털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는데 그 포털의 메인에서 뉴스를 없애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여론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느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 언론개혁 관련 질문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만 이제 저도 더 드리겠다면은 재계와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4대 그룹 총수하고 지금 오찬이 예정이 돼 있고 또 반대로 그 민주노총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그 이 경제사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범죄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 이런 대가로 이런 사면이나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 예정도 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님께 한번 저 입장을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미디어법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이 현재 제출되어 있고 또 미디어 특위가 이번에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저기 논의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까지 많이 논의됐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인데 입증 책임의 요건 등 이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물리는 방향이 아니도록 그러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공적 기능에 비춰봤을 때 조금만 체크하면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위였다는 사실을 다른 언론에서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최소한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고 재생산하고 반복해서 보도하는 행위는 그거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일반 개인이나 사업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포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사면 문제는 사면권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고 실제로 지금 재판 과정이 다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국민들의 정서 이것들을 아마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은 원래 11시까지입니다만 좀 기자분들 질문 부족한 것 같아서 두 분 정도만 제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네. 마이크 좀. 오늘 대표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네. 김용민 최고위원께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봉합해 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방금 경선 연기 관련해서 대선기획단 출범하면 정리해 가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바뀔 수 있는, 연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최고위원들 간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선 기획단을 저희가 한 6월 중순경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손 드셨는데 지금 기자가 네. 뉴시스 이창환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이준석 돌풍 현상이라고 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현상이 조금 안 보이지 않나 싶어서 대표님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모색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민심 청취를 통해서 20, 30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민심 경청 기간 동안에 군부대 급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의 시정을 요구했고 바로 그게 조치가 됐습니다. 어제는 성남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우리 공군 이중사 정말 꽃다운 나이의 청년인데 여성 중사님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이것은 절대 공군한테 맡길 수 없다. 자기 그 소속 집단이 이걸 뭔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옮겨지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비판했던 말이 왜 민주당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애를 취급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대변도 안 해주고 너희들은 뭘 모르는 애들 이렇게 취급하니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항변이 들었을 때 제가 아주 깊게 그거를 저도 인식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제가 전당대회 때도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 20, 30대의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겠다. 그리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또 우리 장경태 청년위원장 그다음에 전용기 대학생위원장 이제 졸업했죠.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등의 인력과 예산을 좀 뒷받침하고 해서 적극적 소통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뭔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진화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이미지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변화돼야 되는데 저희 당의 청년 정책은 구체적으로 20, 30대의 집 문제를, 주거 문제를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해결해 보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네. 아니, 뭐, 마지막으로요. 한 분 계속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질문을 못 받아서 지금 기자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의 손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의견이 조율 중이고 좀 접점을 찾지 못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좀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부자 감세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 내를 어떻게 설득할 보관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임대사업자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저희 정부에서 부여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축소하거나 추려가기 때문에 저희 부자 감세라 그러는데 일단 저희 당은 종부세의 경우에 1가구 단독주택,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은 전부 6억의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확 늘어납니다. 이 다주택자한테는 그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는 20%를 상승해서 65%까지 3주택자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는 75%까지 되는 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다주택자들한테 되는데 문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이 주택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미흡함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그 집값이 오른 것이 현실화되지도 않는 소득인데 여기다 현금 과세를 했을 경우에 현금 플로우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 1% 과세로 시작했던 종부세가 현재 3.7%로 증가했고 서울은 16%, 아파트를 가진 서울 시민의 24%가 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 100만 명이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도 거의 5조가 넘어갈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을 정책의총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동산 특위의 내용을 설명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9억에 지금 돼 있는데 그걸 면세점을 12억으로 올리자는 것은 대부분 작년
서울 평균 거래 가격이 12억이었다 그럽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이. 그런데 9억으로 면세점을 두게 되면 12억에 달하는 중산층 많은 가정들이 양도소득세로 이게 나가게 되면 집을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존 판 집값이 깎이고 새로운 집을 살려는 LTV가 제한돼서 대출도 안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 의총을 통해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장의 혼란으로 언론인도 보지 마시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은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그냥 정부 요구에 따라 바로바로 법이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대국민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